해피타임 TV 대 TV. 해비 없어도 M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고. 언제 어디서나 절대 기죽지 않는 위풍당당 싱글맘도 있습니다. 네 엄마가 뭐 어때서. 엄만 사랑을 해서 널 낳았고.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씩씩한 싱글맘도 있습니다. 해피타임 TV 대 TV. 강인한 싱글맘들의 처절한 육아일기. 드라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풍당당 그녀입니다. 푸른도의 얼짱 미혼모 영씨는 현재 감귤 쇼핑몰을 운영 중인데요. 감귤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귤은 정말로 달아요. 분명히 달았는데. 그런데 이때. 큰일 났어 아줌마. 왜 무슨 일이야. 성난계 슈퍼맨 때문에 궁지에 몰린 딸 봄이. 나한테 덤벼 이 개자식아. 그래 이 자식아. 슈퍼맨 너 근데 왜 이렇게 성이 났니. 전우기집에 진짜.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보건소 의사가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10분 전 신고했어요. 그런데 이때 잡는 글러브 있어요. 우연히 사고 현장을 보게 된 의사 기선은 능수능란하게 응급처치를 하는데요. 멎었다. 기선의 처치로 주민은 무사히 목숨을 구하고 평화로운 섬 푸름도는 다시 평안을 찾는데. 너는 좀 네 거 먹어. 할아버지 거 뺏어 먹지 말고. 너 뺏어 먹어 나쁜 먹이야. 아이 꼬마. 누구 나 부르는 것 같아 엄마. 어? 저 식당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밥 팔아요? 그렇게 서울의사 기선은 영신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산책 중 급한 용모가 생긴 기서. 그런데 영신의 할아버지 미스타리는 기서를 쫓아다니고. 형 어디 있어? 아니 다 들어갔잖아요. 기서는 못다한 볼일을 마저 보러 갔는데. 형 어디 가? 기서형이 마냥 좋은 할아버지. 마루에 잠든 형아를 방에 눕히는데요. 할아버지 힘이 좋아. 너무 좋아. 튼실해. 아우 허벅지. 엄마. 이 사람이 왜 네 자리에 누워있어? 몰라. 또 누구니까 엄마가 꼬꾸라고 있었어. 머리가 커서 나한테 놀이터가 됐지. 아 귀여워. 아 이봐요. 뭐예요. 아저씨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니 방을 빌려줬으면 난방은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쓰는 방 연탄불 누구 마음대로 뺐냐고. 엉뚱발랄 미혼모 영신의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위풍당당 그녀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구급차에 실려온 엽기 미혼모 은희. 그런데 저 문희 자식 저 자식 저가 거기 보입시다 거기. 그리고 병원비 말인데요. 오늘 사고 20% 정도는 이은희 씨한테도 과실이 있으니까 병원비 20%는 이은희 씨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 문디 자식 누굴 밥으로 하나 정말. 은희는 보험료 사수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는데요. 실례합니다. 변호사님 치 좀 불쌍한 우리 좀 도와주이소. 그날따라 막 아줌마들이 몰렸다가 짧게 말한 야쿠르트를 한 50개는 팔았지. 그래서 막 40, 50불에 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바로 그 땡기라고. 그렇지 바로 이 땡기라에.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1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전하셨습니다. 뭐라고 얘? 손님 얘? 이를 어쩐담.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변호사가 아닌 손님입니다. 아 이런 철면피. 처음 본 남자에게 천연덕스럽게 아기를 맡기는데요. 아 좀 봐주소. 화택 손 좀 씻고 올게. 거기다 도 맡아야지.
무심하게 아기를 두고 가려는 찰나. 내가 먼저 당신. 제대로 뿔난 은희의 폭행이 이어지고.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냄새? 아! 그리고 얼마 후 취업을 위해 식품 회사를 방문한 은희. 포장이 되나 봐요. 쌀 한 톨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은희의 모습을 누군가 유심히 지켜보는데요.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할 거 없어요, 이은희 씨. 아니 너 그거 싼 기저귀 그거 엉덩이 다 묻은 그놈. 안 됐지만 내가 이 회사 사장이야. 아 이거 뭔가요? 드디어 로맨스가 시작되는 건가요? 다시 고맙습니다. 야 너 뭐해? 아저씨 속삭이자 그래서 꼴났다. 이 아까운 걸. 아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에이지 관련 방송을 보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영신.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배로 받는 것은 역시 아이들이다. 저리 가! 나쁜 바보 똥개야! 그치! 가! 너 집이 가! 가! 너 집이 가! 그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미스터리. 나쁜 애들이 아니라 불쌍한 애들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봄이랑 똑같은 병에 걸린 애들이에요. 이제 이들의 미래조차 흔들고 있다. 우리 봄이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할아버지. 우리 봄이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네. 미안해요. 이제 안 때릴게요. 우리 봄이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동네 아이가 혼나는 것을 본 할아버지는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말리는데. 착하고 불쌍하고 가여운 애예요. 때리지 말아요. 네? 우리 봄이도 에이즈에 걸렸어요. 봄이가 에이즈 환자임을 말하고만은 할아버지. 가여운 애예요. 때리지 말아요. 오지 마요, 악마야. 가, 가란 말이야. 나 악마 아니야. 천사야 난. 니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고. 너희들이 이 섬에 못 들어오게 되자냐. 이 뻔뻔한 년아. 저희는 전염병 옮기는 바퀴벌레가 아니에요. 배 안 끼치겠습니다. 죽은 듯이 살게요. 여기서 살게만 해주세요, 아주머니. 저희도 과연 영신은 가족을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다시 위풍당당 그녀입니다. 아저씨, 딱 한 달만 믿어보자고. 공장장의 보증으로 은인 무사히 취업 성공. 애사심을 발휘해 회사 일에 전념하는데요. 예, 아줌마. 말씀하세요. 그럼 내 쫄면 열 박스 주문할게. 감사합니다. 참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맞다. 진작에 그렇게 빵을 치는 긴. 우연히 첫사랑을 만나게 된 은희. 아, 지은 오빠. 그럼 철부지 애엄마 은희는 막무가내로 엄마에게 아이까지 떠맡기고. 내 간다 엄마. 야야 내 간다. 야 니 안 들어오나. 사랑한다. 내 억수로 엄마 니 사랑한다. 알지? 어? 떡단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무슨 일 있나? 그리고 얼마 후 청소 중 우연히 직원들의 사직서를 발견한 은희. 사실 그녀의 회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려 집에 갖고 와서 먹어.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데 하나라도 덜 벌어야지. 팔면 되잖아 얘. 이쪽에 쌓여있는 거라도 좀 팔면 되잖아 얘. 이래 물건을 팔기 위해 대기업을 찾아갔느니. 2,500원에 드리겠습니다. 2,000 박스만 사주이소. 아줌마! 2,000 박스예요! 2,000 박스! 2,000 박스! 맨땅에 헤딩한 그녀의 전략은 대성공! 공장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아이고 바쁘다 바빠!
회사는 점점 위기를 극복하는데요. 그녀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까도남 사장 인우. 내친김에 노래 선물까지 하는데요. 은희야, 오빠 멋있죠? 우와 우와, 치킵니다 사장님, 진짜로 치킵니다. 그녀는 원조 테리우스 매력에 홀딱 반하고 맞는데요. 그런데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누굴까요? 궁금하시죠? 산막에서 공개됩니다. 이제 고맙습니다의 결말입니다. 사실 수호천사 1호야. 상처받은 보미를 기선은 따뜻하게 위로하고. 수호천사 2호네. 사케미선 주님가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난 천재, 아니 난 천사잖아요. 천사 공주님. 야, 비주얼이 정말 멋있다. 아니 할아버지, 이러다 모텔 할머니가 못 알아보시면 어떡해요? 왜 울어요? 하고 할아버지 기다리겠다.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요. 네? 의사였어요 그 친구도. 혹시 그럼 그동안 우리 봄이 편들어주고 우리한테 잘해줬던 게 미안해서 그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기서의 진심을 오해한 영신은 조용히 마을을 떠나려 하고. 우리 이사가? 어. 어디로? 서울. 아저씨다! 엄마 아저씨다요! 아, 이게 좀 후진도 못하겠네. 다른 트럭에 맞고서 있네. 어? 보람이 엄마다! 나는 아빠 앞에 들어놓을 테니까 멧돼지 똥 닦아 너는 뒷바퀴 앞에 들어놓어! 네, 할아버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려면은 우리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 영신아! 물어볼 게 있어요. 보미한테 아빠가 없는 건 나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고 다른 거죠. 그래요.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싱글맘의 기적 같은 이야기 고맙습니다였습니다. 이제 위풍당당 그녀의 결말입니다.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도둑고양이겠죠. 술에 취해서 은희를 찾아온 첫사랑 지훈. 엄마 이윤이. 아니 저 자식이 근데. 아, 그,
그거죠. 아, 저리 비켜요. 내가 한다니까 저리 좀 가라니까. 그런데 완배 이거 일 났네, 일 났어. 아! 그리고 이튿날 이거 먼저 드실랍니까? 더 이상. 아야, 아니다, 아니다, 오빠야. 오빠 먼저 먹어라. 먹고 더 풀어야지. 그녀의 마음을 쟁취하기 위한 두 연적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승리는 지훈에게 기우는 것 같은데요. 신성우 씨, 좀 분발하세요. 우리 아저씨 선전 꼈어요. 자, 자자. 파도가 들려주는 아기를 자상하게 보살피는 인우에게 그녀는 마음이 끌립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꿋꿋하게 살아가는 싱글맘의 유쾌한 성공 스토리, 위풍당당 그녀였습니다. 뭘 드셨길래. 가슴 찡한 가족애와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이야기로 가슴을 뭉클하게 한 드라마 속 싱글맘, 해피타임 TV 대 TV였습니다.